소속 채취장 허가가 2022년 4월 13일 불허철이 되었습니다. 운양새 한 마리가 있다가 날아갑니다. 2022년 4월 15일 아침 칠봉리 위독보에서 발견된 운양새 한 마리. 이제 몇 마리 떼로 있네요. 운양새가 떼지어서 4월 개나리 꽃이 피고 꽃이 지어가고 새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떼지어서 운양새들이 아침 발견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운양새와 수달이 서식하는 견면 천의 인근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폐기물 처리장이 바로 이렇게 인근에 하고 있어서 도로 변경을 하고 있어서 참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에게 지난 영업시 많은 불편과 악취로 고충을 주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다시 추가 업종을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오니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고 절속 불법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12회 이상 10회에 받은 업체에게 추가 업종 허가라니 난감합니다. 이번에 경미한 국성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폐기물 처리장 영업하지 못하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기존에 나주시의 SRF 상무지구에 있던 포획장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중단하고 나주시에서도 4년간 추천하고 예산을 들여 건설한 소각장 최신식 시설도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뭐 다시 한다고 하니 또 주민들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견면에서는 아예 곡성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이 증설되지 않도록 대도시의 쓰레기까지 우리 지역에 와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승리 만들어 갑시다. 곡성 환경지킴이 만당 김재도였습니다. 함께 하실 동참하실 주민들은 많은 동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및 밴드 참여 등으로 함께 지지해 주시고 SNS에 글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화이팅!